네, 안녕하세요. 램프리 감치입니다. 이 영상은 리뷰는 아니고요. 예고편 영상입니다. 예고편. 예고편 영상인데, 뭐에 대한 예고편이냐. 여기 뒤에 로고가 보이시죠? 많은 분들이, 디아도라 브라질 제품, 혹시 리뷰 가나? 왜냐면 지금 뭐 프로 다이어트 이런 제품이 아주, 메인 이탈리아 버전이, 저렴하게 할인만을 판매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디아도라 브라질 리뷰 요청이 가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관하고 있는 현재 몇 가지 제품들로, 디아도라 브라질을 리뷰하기 전에 예고편으로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본편이 만약에 안 되진 않겠죠. 할 수 있겠죠. 예.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예, 제품의 현재 상태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여기 보시면, 스터드가, 이게 지금 건드리면 다 으스러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예, 이탈리아 쿠키아들을 했고, 심지어, 이 당시에도 이렇게 그 AGS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빠짐없이 사놨던 제품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밑에 박스에도 보시면 이제 스터드 가루, 이미 스터드가 떨어져 나가고, 이 건드리면 지금, 사가서 완전히, 보시면, 사가서,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거랑 비교를 어떻게 해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어퍼는 아직도 멀쩡해요. 이거는 사실 왁스로 닦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이 건드리면 스터드가 다 그냥 허물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게 디아도라가 유독 그 코파 문제보다 조금 더 약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요거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 자랑질입니다. 일종의 요거는 이제 그레이 실버처럼 되어 있는데 비교적 그래도 여기 이제 갈라져 있는 거는 보이시죠? 예. 축가를 오래 막 보관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 여기 쭉쭉 갈라져 있고 한데, 그래도 비교적 온전한 형태예요. 온전한 형태고, 뭐, 마데인 이탈리. 그 다음에, 여기 앞에도 이렇게 DST. 이게 테크놀로지죠. 디아도라에. 이게 테크놀로지 명령이 뭐냐면, 디아도라 사커. 왜 사커라는 선지를 말을 모르겠네요. 미국으로 뭐 아마 수출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테크놀로지 사이즈 40과 2분의 1, 7 요렇게 되어 있는 요거는 이제 까만색이 아니고 예, 까만색 보시다시피 이탈리아 국기인데 짙은 그러니까 실버 컬러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요 네온 컬러 그래서 제가 요 네온색으로 입었어요 컬러처럼 한다고 예, 요거만 있느냐 디아도라 제품은 지금 꽤 많이 있어요 나중에 또 보여드릴 게 더 많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봤던 모델의 까만색의 네온 컬러 역시 스터드는 이렇게 지금 말로 하면 이제 뭐 인조우장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겠죠 예, 다 사가서 물론 창가리를 하면 신을 수 있을 거예요 예, 이 상태는 이 아웃솔 그대로 뜯어내면 충분히 어퍼는 살릴 수 있다고 보지만 사실 이 제품에 또 아웃솔을 뜯어내면 의미는 없겠죠 MD 버전의 제품이네. 저 어디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역시 메이드 인 이태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죠? 메이드 인 이태리. 저도 좋아해요. 메이드 인 이태리. 이런 제품도 있고, 또, 이건 로탁스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테크 2000이라는 제품이에요. RTX. 로텍스, 이제 RTX는 여기 들어가 있는 스터드 형태가 이런 걸 보시면 디아도라가 굉장히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앞섰던 부분들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하나하나 리뷰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게 어쨌든 폴더보고 역시 메이드 인 이탈리아 제품이고 캥거루 가죽이고 이제 스티칭 방식이 여기 이런 제품 보시면 되게 특이한 게 여기에 있는 가죽 어퍼와 여기 있는 끈 아래쪽 이제 부분을 다르게 적용을 해놨고요. 뭐 당시 좋은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축구 테크놀로지 적용된 제품들의 테크놀로지도 이런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한 것들 스터드의 특징 뭐 이런 것도 되어 있고 여기 워터 레지스턴트 이게 그 가격 저 가죽에 이제 방수 발수가 처리되어 있다라는 거 빠지지 않고 들어갔던 게 요 바지오의 그거 그다음 이제 디아도라의 탭 뭐 이런 것들 이건 한국에서 나왔었나 보고. 당시에 225,000원이었네요. 예. 예, 굉장히 비쌌던 제품.
되게 고급 제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제품이 있고, 이것도 지금 뭐 다 사가가죠. 아래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디아도라가 여기가 되게 안 좋아요. 이 아웃솔 쪽에.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 SPA, 네, SPA, SC 제품인데, 물론 뭐, 당연히 메이드 인 이탈리아고요. DST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메이드 인 이태리오고, 요 텅 쪽에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옆으로. 예, 여기 안쪽에, 요렇게, 약간, 보기가 힘드네. 여기 안쪽에 이렇게 적혀 있고요. 수집용으로 한동안 많이 수집을 했던 제품입니다. SPC 제품. 모양이 정말 지금 봐도 되게 잘 만들어졌어요. 다만 이제 그 제가 지금 다시 그 한번 실어볼까요? 발을 넣어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SC 제품치고는 요 인솔 부분이 상당히 두툼하게 돼서 쿠셔닝에 그 발의 피로가 되게 적도록 지금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지금 힘을 가하면 부러질 가능성이 있어서 네, 쑥 잘 들어가네요. 잘 들어가고 되게 잘 맞아요 저한테. 이 SPC 제품이 있는데 봤더니 SPC 제품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또 지금 SPC 제품이 한 켤레 되어 있어서 여기 왜 두 개지 그랬는데 스터드는 되게 길어 보이죠. 앞에 13mm보다도 사실 더 길어 보이는 그런 스터드가 왜 그랬냐 했더니 하나가 6 사이즈더라고요. 245짜리 아마 이것도 싸서 산지 않았을까 예상은.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은 많은 분들이 디아도라 브라질을 좋아하시는데 물론 이제 그 브라질도 되게 좋은 모델이죠. 좋은 모델인데 그 제가 좋아하는 거는 요 매치위너 제품이었어요. 매치위너 제품. 아 이것도 뭐하죠. 추가가 지금 이렇게 됐어. 스터드가 완전히 상했죠. 예. 바지오 제품이고요. 여기 바지오 들어가 있고 여기 바지오 넘버 10이 들어가 있고요. 매치 위너라고 이렇게 위쪽에 형광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매치 위너라고 들어가 있고 왜 이걸 좋아하냐면 가죽의 어퍼의 상태가 디아도라보다 육안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약간 더 광이 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바지오 사인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이 어퍼의 구성 형태 이런 것들은 이제 디테일 하나하나씩 나중에 비교하면서 설명드리면 재밌긴 한데 사실 조회수는 안 나오죠 이런 게. 왜냐하면 지금 안 나온 제품이어서 사실 관심이 없는 모델이고 뭐 나이키 아디다스를 하지 않으면 리뷰에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런 제품인데 어퍼의 상태 네,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서 스웨이드 처리가 되어 있기도 하고 네, 다 어퍼는 멀쩡해요. 캥거루 가죽은 영원하라 할 정도로. 또 보면 여기 Made in Italy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인데 요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어요. 종류가 SPC 이거 뭐 좀 보이시나요? 이렇게 됩니다. PU 그 뭐죠? 스터드나 아웃솔 플레이트가 이 초기에 나왔던 2000년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이후 중반부터인가요? 뭐 디아도 이런 것도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뭐 상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건드린 게 아니고요. 그냥 보관만 박스에 넣어서 보관만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예. 시간이 지나면서 이 축구화가 이제 습도가 높고 염분이 높은 부산 지역에서 거의 20년 이상 그냥 박스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서 보관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사단이 난 거죠. 예. 여기 이제 예전에는 곰팡이도 편데 약간 곰팡이 핀 거 보이시나요? 이 천연 가죽인 경우에는 곰팡이도 약간 이렇게 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가끔 이제 부산 내려가면 그 축구화 전부 꺼내서 100박스, 200박스를 다 꺼낸 다음에 햇빛에 말리기도 하고 그랬었었는데 전에 지금은 이제 리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절반 이상은 지금 있는 사무실을 지금 옮겨놓은 상태거든요. 그 스터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리뷰를 하면 재밌겠죠. 왜냐하면 뭐 착화감이라든지 가죽의 퀄리티라든지 우리가 미준호 하지만 사실은 이 당시 모델이 그대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모렐리아를 신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어퍼와 좋은 두께 그 다음에 높은 핏감을 실현하는 좋은 제품들이에요. 네. 다만 지금
지금 뭐, 그러니까 브라질 제품도 이제 사용자 분이 조금 다른데, 예를 들어서 발볼이, 저 같은 경우는 뭐 신어도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가죽이 이제 부드럽고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으니까. 만약에 그, 브라질 제품, 디아도라, 저렴한데 메이드 인 이태리 제품 한번 사용해 보시겠다 그러면, 웬만한 발들은 다 시도해봐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아크릴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은 맛보기로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고, 또 디아도라 브라질, 이죠. 제가 꼭 하나 개인적으로 소개해주고 싶은 모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바지 은퇴 기념으로 나왔던 모델이에요. 파란색 축구하고 브레시아였을 때였던 것 같은데, 거기 이렇게 그 자기 딸 이름 자수 들어가 있고 해서, 한 예쁜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 여기 지금 보관이 안 되고, 딴 데 지금 보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까지 뭐 구해오거나 해서, 그 제품하고 아주 옛날 그 페라가모에서 나온 축구화가 있는데, 그 정도로 보여주시면 옛날 클래식 축구화 중에 와, 되게 신기하다. 재밌다 할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오늘은 이게, 레베카 TV에서 만든 예고편입니다. 예고편이 11분이네요. 그럼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